코피랑 진피층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보면은 얘가 코피층에 있는 얇은 색소인지 아니면 깊이 박혀 있는 색소인지를 김인지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한 번 더 찍어주세요.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지금 찍은 거. 네. 피지예요, 피지. 우리 피지가 뭐냐면 코에 블랙헤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게 깨끗하시긴 해요, 지금. 화면에 바로 나오네요? 네,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오. 되게 여기 모공 보시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거. 그게 피지인가요? 이렇게 피지. 피지구나. 코에는 피지가 많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한 번만. 다들 피지 코에 피지가 되게 좋으신데. 다 한 번만 찍을게요. 아니 잠깐만 한 번만. 얼굴 안 보이는 거니까. 진짜인데. 아, 보시면 보여요? 색깔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색깔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거는 여기 보시 빨갛게 보이는 거는 블랙헤드예요. 블랙헤드는 머리가 빨갛게 머리가 까맣다 해서 블랙헤드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공기가 산화가 되면서 블랙헤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얀 것부터 보시면 여기 화이트헤드고 이거는 이제 블랙헤드. 그러면 얘네들은 클렌징 했을 때 제대로 안 되고 오래 남아 있다가 공기랑 산화가 되면서 블랙헤드 됐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얼마큼 없어지는지 한번 해드릴게요. 김민호 강사님도 한번 찍어줘봐요. 화장 메이크업 때문에 화장 안 되는데요. 네, 메이크업 이게 원래 내 본 얼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파이팅. 네. 아, 나 여기 손 차가. 주름 측정하면 주름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지금. 눈가죠. 눈가. 다음 턴 한번 가요. 3번. 이렇게 분석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눈꼬리 중심으로 굵고 깊은 주름이 나온다. 얘가 되게 똑똑한 애예요. 정확하게 오,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검은 점은 뭐죠? 그럼 저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 연결이 되면서 주름에 선을 잇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주름이구나. 주름선. 주름선이구나. 무슨 이거는 민감해도 피부가 얼마큼 민감한지 해서 햇빛 받았을 때 금방 빨개지는 피부 있죠. 그런 피부 보시면은 주름 완전히 80까지 햇빛 살게요. 보이시죠? 햇빛 탄 거예요? 아니요. 모공이 금방 확장이 되는 그런 피부에 민감한 피부. 저도 민감한 피부. 네. 민감한 피부라고 해서 뭐가 금방 트러블이 난다 해서 민감인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 게 올라오는 것도 민감한 피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잘 못 받아요. 너무 정확해요. 외부 물리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외선 내로 받았을 때 금방 빨개지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가렵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가 바깥으로 나온 것 같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공 속에 있는 게 보여주는 거. 시각적으로. 그래서 요 수분 탄력 기억해 주세요. 수분 탄력 기억해 주시고 수분 탄력. 네, 요 좀 복창해 주세요. 수분 탄력. 수분 탄력 기억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49가 정상인데 36이죠? 그다음에 29가 정상인데 21. 21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지. 피지 보이시죠? 이렇게 피지 있잖아요. 이따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피지를 먼저 없애는 걸로 해서 버블리 마스크라고 해서. 이 제품을 얼굴에 바를 건데요. 요거는 모공 속에 산소 거품으로 인해서 모공 속에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좀 전에 지금 사진 찍는 단계를 뭐라고 그러죠? 피부 측정. 피부 측정? 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